방금 시드. 완타는 어땠을까? 길 바꿔서 가자. 초반에 빠르게 대학살이 나오는 시대였으니까 엘리트를 바로 가자. 엥? 맵동설 구체 발현하기. 거기는 구체가 없어. 님들 시드가 움직였어요. 미래가 맵동설이 학계의 정설. 네, 완타. 자고 엘리트 가는 게. 안 자도 엘리트 잡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자자. 대학살 완타 좀 같이 잡히지 좀 마라. 데미지 똑같으니까 무지없긴 하네. 흑우 부적 무장해제 너야 보스에서 문제가 없겠지. 후회. 후회하는 아이언클래드. 클로스 라인 드롭킥. 아까 충격파였으면 여기서 드롭킥 가는 건데. 아이고, 난 맹고 맵동설이 맞네. 맵이 움직였다니까. 완타 1막에서 아까 2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왜. 아, 이번에는 왜 2개가 나오지? 원래 2개 나왔었는데. 그것이 2개니까.
이게 완타가 안 나와? 복복실성성실성성실성성공하기. 아, 이거 스네코 나오잖아. 그러면은 사신 먹자. 복복실성성실성성실실성공 실성하기. 아까 물음표가 썼는데 그냥 뭐 똑같은 길로 갈까? 전투 장비 수치 부끄럽지도 않느냐? 응, 안 부끄러워. 타격용 인형. 아까는 그릇 샀는데 이번에는 그릇은 필요 없지 않을까? 아, 완타 타락으로 갈 거고 카드 별로 안 거를 것 같은데. 볼게 없네. 그러면 아카베코 사신 정도? 1코 0이었는데 바로 5됐어. 내가 관측하니까 바뀌었어. 1코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우스 올리니까 주작 안 들키려고. 근데 아까는 저거 되게 많지 않았나? 한계 돌파? 아, 딱히 많은, 아, 딱히 많은 건 아니었지. 그냥 1막에 하나 먹고 2막에 하나 먹고 이렇게 했지. 근데 완타가 별로 안 나오는데요? 시드가? 왜 유갑을 안 썼지? 와우. 수리검, 충격파, 장화. 아까는 장화가 엘리트에서 떠서 강제로 먹었는데 이번에는 고기 난관 진화 나오는 시도였으니까. 돌완 돌리 사신이 나왔을까? 완타의 타격용 인형인데 흡혈 구원하는 거 봐. 쓸모없는 흡혈 기술.
이상하다고 한타. 타락. 완타 판도라. 상점 들렀다 가는 게 낫겠지. 흘려보내기. 여기서 희귀물 뭐 나왔지? 아까는 이 이벤트가 아니었는데. 이 이벤트가 한번 빨리 나왔네. 이걸? 16댐을? 대학살. 아까는 감각성 나와서 신성 먹었잖아. 이번에는 감각석 이벤트 안 나오나? 맵동설, 학계의 정설. 이제 설이 아닌데. 악마의 형상. 완타 없는 완타덱. 맵동론. 북할. 완타나 좀 주십시오. 빠세. 꺼. 잘 먹었습니다. 이 집 단검 잘하네. 부채. 완타.
완타단 세상. 소프트 3 카드. 오, 퍼펙티드 스트라이크. 빠세. 독재 포션 흘려보내기. 뭐 이렇게도 센거 보니까 아크리 아클했다. 아클 워즈 아클. 포션 괜히 썼나? 아까 할 때 카카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오버했네. 그래도 대검보다는 세다. 이 도류는 또 어디 갔냐는 거. 후회 풀딜. 내 사신. 뭐 딱히 없다. 아무것도. 포드 덱이구만. 완타. 완타 살 돈이 없네. 그러고 보니까 진화도 안 나왔네. 자신으로 피빨고 100년 퍼즐 형상. 아, 펜총 못 봤다.
무감각 왜 안 나와? 형상을 두 번 썼어야 했나? 야, 드로 돌겠네. 그래도 무적구만. 98 체력으로 클리어. 21분 54 초반에 역시 아이언 클레드다 라고 볼 수가 있죠. 3코 드럽게 많이 나왔네. 0코보다 10개 더 많이 나왔다. 엑스트라 골드 드롭 211골드. 텅스텐 막대 113방어. 역시 막대. 망고 골랑 14 채울 때 텅스텐은 113 채웠다. 짱스텐. 사서